이쪽으로 좀더 이렇게 대화가 컨버지 되는 것들을 보고, 아,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살아남는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뭐 강조점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흡사할 거지만 한번 들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사를 하면서 희찬이 형이 제 이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이틀 정도 하면서 첫날 한 8시간을 같이 있었거든요. 8시간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항상 쉼이 없거든요. 계속 인포메이션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거의 쉬지 않고 둘이 떠들대죠. 예. 그런데 거기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비디오로 만드는 겁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성공을 하려면 궁극적인 테크 트리는 결국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뭐 안에 어떤 뭐가 들어가도 결국에는 디자인에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로 따질 것 같으면 밑에서 아무리 결정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도 윗단에서 그 아이디어를 억셉트하지 않으면은 그게 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알고리즘을 쓰고 뭘 하고 해도 디자인 디시전 내리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내 디자인 감각에 의해서 혹은 내 경험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일반적으로 건축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엑스트라로 너 코딩할 수 있어? 뭐너 그라스포 좀할수 있어? 그러면은 가져다가 그냥 설계하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좀 맡기고, 뭐 이쁜 거 만들어내거나 다이어그램 그릴 때, 그러니까 이쁜 거,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쨌든 현실은 보면 그러해요. 예. 그래서 이게 디자인 쪽에 흡수가 되고, 디자인 쪽으로 받아봤을 때그 영역에서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화장하는 정도, 화장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뭐 이쁘게 만들어내고, 그냥 요즘 흔히 뭐 4차 산업이나 데이터 뭐 AI 뜨니까 너도 나도 다 쓰잖아요. 키워드를 갖다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말이 제 말이 어떤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현실에서 디자인을 하시면서 컴퓨테이션을 써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이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쓰면 되겠다. 어쨌든 근데 최종 보스는 디자인인 거죠. 최종 보스는 우리가 밑에서 아무리 뭔가를 해도 최종 보스에서 이제 좀 별론 것 같아, 쓰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디자인의 디펜던시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처우가 개선돼도 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일단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저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결국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도메인. 저도 그 우리 회사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어린 친구들이, 한 20대 중반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야, 너, 그래, 네가 CS 전공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네 도메인이 있어야 돼.
CS 어디다 어플라이 할지 내가 일해보고 살아보니까 선배로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CS를 공부를 했어. 그럼 이걸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거냐, 뭐 프론트엔드에다 할 거냐, 백엔드 할 거냐, 백엔드는 또 뭐냐, 뭐 은행 쪽이냐 아니면 무슨 서버 쪽이냐, 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건축을 공부한다 그러면 시공할 거냐, 설계할 거냐, 뭐 구조를 할 거냐.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메인이 있어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떤 컴퓨테이션 메서돌로지라고 보는 게 좀 맞겠다. 컴퓨테이션한 방법론들과 그거에 대한 것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한 처우를 받고 돈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도메인을 갖고 컴퓨테이션을 메서돌로지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큰 틀로 보면 그냥 엔지니어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드화 시키고 이거를 굉장히 이제 수치화 시켜서 가령 여러분들 사실 디자인 위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아니면 무슨 개발 이런 걸 더 위로 보죠. 설계 뭐 시공도 있고 하지만 탑다운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그런 쪽에서 일을 해요. 그 뭐 현대에서 어떤 그 파이낸스 쪽으로 해서 여기가 투자 가치가 얼마큼 있을 거다. 이거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받아올 거다. 뭐 얼마를 못 받아올 것 같다. 리턴 밸류가 얼마큼 있다. 전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떤 그런 식의 일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시행사를 선정을 할 거고, 뭐 시공사를 선정할 거고, 또 시공사는 설계사를 선정할 거고, 설계사는 또 디자인을 선정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청에서 갑을 병정 계속 내려오는 거야. 거기서 밑단에 있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처가 100% 안 변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엔지니어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죠. 설계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구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디자인은 이게 하도 요걸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머티리얼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냥 카더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닌 부분이 더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구조사가 안 된대, 이 건물은.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이 컬럼을 뭐 얼마큼 두께로 바꾸고 뭐 그 컬럼의 그 기둥의 거리를 이렇게 줄여라. 그러니까 그게 솔루션인 거예요. 그게 결과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뭐 내 디자인이 이게 아니 이런 말이 안 통하겠죠. 예, 네, 이거는 엔지니어링을 한 거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그 이찬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동차 앞부분에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보행자랑 맞춰서 그게 엔지니어링이 된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기 역학이라든지 전 잘 몰라요. 공기 역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디자인이 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오케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게 가장 이피션한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이피션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더해가지고 뭔가 다른 식으로 엔지니어링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컴퓨테이션 디자인 메서돌로지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가 이런 것도 하는데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보너스, 플러스팩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180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사운드, 어쿠스틱 엔지니어링 한다던가 아니면 이바큐에이션 플랜,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고 뭐 내연재 이런 걸 쓰고 파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적인 관점보다도 그냥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어떤 컨셉을 들이대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엔지니어링적인 답이 나온 거야. 물론 이 안에도 프로세스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프로치 자체가 그러니까 멘탈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프로세스 자체가. 그 빌딩 에너지 쪽도 한번 봅시다. 빌딩 에너지 쪽도 디바나 레이디버그나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거 시차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어그램 그냥 이쁜 거 그려서 이거 괜찮아 보여.
심사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포지션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아예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숫자를 읽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앉아가지고 아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합격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 그냥 디자인 프로세스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되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나와 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한 장의 페이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수치적으로 코드화 돼가지고 이건 합격 불합격, 이피션시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 크리테리아를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병원 가서 엑스레이 딱 찍고 엑스레이 딱 찍은 다음에 그냥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그냥 팩트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엑셀 사진을 갖다 놓고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소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 쪽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좀 되게 강하게 그냥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답을 잘 안 하게 되죠. 어떤 그래요. 굉장히 다르다 사이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더 많아요. 뭐 패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패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디자인이 있고 이걸 단순히 리얼 월드를 만드는 차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냥 디자인 쪽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패브리케이션 자체가 독단적으로 우리가 머티리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제안하고 그거에 대한 그 코드가 다 있다고 친다면 제 생각에 패브리케이션도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 이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렇고 확실히 그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들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들이 정말 1대1로 파트너십으로 들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럴 수 있겠다면 바꿔내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일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단계, 그러니까 디자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야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확히 몰라. 그래서 해고해서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나 좀 실제 일에서는 비합리적인 건지.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코딩을 하고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를 쓰는 방법은 이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모듈라이즈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정반대의 점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보는 거야. 말 그대로 매크로를 짜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니까 이걸 다 만들어 보면서 옵션을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거의 장점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막 하다 보면 그 모든 그 워크,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모든 그 시간과 워크포스나 워크로드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그 일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야, 차라리 그냥 설계 들어가서 설계만 해라. 아니면 이런 거 할 줄 안다 그러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괴롭힌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다 그러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안쪽에서 화해가 잘 돼서 돌아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결국에는 이게 엔지니어링적 관점으로 들어가야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조금 그 특성상 거기에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일단 모두가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할 건데 그 엔지니어링에 어디다 적용될 거냐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에너지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운드라든지 뭐 피난 아니면 뭐 패브리케이션도 특화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어떤 파트너십으로 들어가서 이 디자인에 우리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 리졸트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어떤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그게 희찬이 형과 저와 한 8시간 정도 그 전부터 계속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근데 이것들 꾹꾹 짜서 그냥 한 단어로 했을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결국 엔지니어링 에스펙트가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그 코드화 시켜서 들어가야지. 이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걸 계속 반복된다. 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빔도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하시고 설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아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설계하는 사람들에서 그 수순에서 빔을 주장했다고 친다면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야 너네는 잘 몰라서 그래 설계를, 아니면은 그냥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프로세스들, 옛날엔 필요했었죠. 어떤 도제식 장인정신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것도 유니크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차원에서 좀 벗어나버리면 일단은 사람은 거부감이 들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 루틴 옛날대로 돌아가면서 처우가 벗어나지 않을 거다. 달라지지 않을 거다. 아무리 엔지니어링을 하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 이러한 임프루먼트가 있어도 그것들을 확인시켜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닌 거야 그냥. 그냥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그 디자인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엔지니어링 접근을 하게 되면 왜냐면 명확하게 코드가 있고 크리테리아가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산출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그냥 결과값인 거예요 그냥. 예. 컴퓨테이션 메소돌로지가 그런 방향에서는 굉장히 헤비하게 쓰이고 있고, 꼼꼼히 생각해보면 다른 인더스트리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리스펙트하고 서로가 그 상황 안에서 자라나는 긍정적인 사이클들을 많이 그려내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다고 친다면, 건축은 굉장히 약하다. 설계 쪽 특히. 설계 쪽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뇌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그러하다. 약간 내가 하고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느 쪽의 엔지니어링에 가까운지,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영역으로 탑다운으로 치고 내려가야지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재밌게, 재미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일을 했을 때 그만큼 피드백이 오면 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오던 초우로 오던 아니면 비전으로 오던.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뭔가에 묻혀서 있다 보면 아마 그런 신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 내가 해보고 하지만, 심지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초우 뭐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다고 친다면 정말 막 그런 얘기 있다. BTS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국내에서 엄청 그 아이돌 가수 중에서는 인정을 못 받다가 해외에서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그 누구도 이제 아예 다른 클래스가 된 거지. 다른 아이돌보다 BTS는 다른 클래스가 된 거지. 전 BTS 음악도 잘 모르는데 들었어요. 주워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예 거기서 허우적대지 말고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한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영역을 팍 파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건축을 딱 바라봐서 따다닥 들어오면은 정말 클리어해지고, 많이 이제 블록킹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딱 듣고서 쟤는 저렇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일부 국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이제 듣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단면, 산업의 단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토픽이고 답이 없는 토픽이기도 한데, 저도 뭐 거의 10년이 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처우가 개선이 안 되니까, 나는 분명히 이런 좋은 걸 얘기를 해줘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한 10년 정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 저긴 되게 잘 통하네, 저긴 되게 잘 협업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 고민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아예 그냥 포장을 바꿔버리면 좀 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 희찬이 형이랑 한 8시간을 마라톤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 운전하면서 얘기, 돌아다니면서 얘기, 이삿짐 나르면서도 얘기 하면서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대화가 컨벌지 되는 것들을 보고 이거 비디오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때의 컨버세이션의 내용을 제대로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